주목할 것들은 뭐입니까? 볼더 채철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진짜 영시간 없어서 봐야 된다면 숫자 뭐뭐 조명시설 조명은 조도 220 금수는 540. 요 숫자는 꼭 기억해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한번 더, 뭐 이런 형광펜이라든지 빨간 것들 이렇게 딱 표시해두면 눈에 좀더잘 들어오는 것이죠.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. 설비기구도 보시면 역시 당연한 것들이죠. 조리기기는 화재, 폭발 등 위험성이 없는 제품이죠. 그 다음에 냉장고하고 냉동고는 충분한 용량과 온도인데, 온도는 요것도, 그죠? 냉장고. 그죠? 냉장고하고 냉동고죠? 냉동고인데, 냉동은 당연히 영하게 되겠죠. 냉장은 꼭뭐할 필요가 없어. 영하까지는 갈 필요 없는데 냉장고는 5도씨죠. 5도씨 이하여야 되고요. 냉동고는 마이너스 영하 18도씨 이하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. 냉장고죠. 냉장고 이렇게 합니다. 그죠? 냉장고 그죠? 뭐 그냥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냉장고 그러면 5도가 되겠죠. 냉동은 냉동식품이란 말이 나오죠. 식품 18 비슷하잖아요. 그죠? 아니면 그냥 그 욕대로 하시고 냉동 18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그죠? 그래서 냉장고 5 냉동 18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냉동이니까 영하라는 건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. 그래서 외우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냉장고 5 그다음에 냉동 식품 냉동 18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냉동 물론 뭐 냉장식품도 있긴 있는데 라임을 써서 냉동 18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서 냉장고 5 냉동 18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이런 숫자들은 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?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고요. 나머지는 또 간단한 거죠.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, 내부식성, 소독 살균이 가능할 것. 식기세척기도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걸 기본하죠. 전자살균 소독기나 열탕 소독 시설을 갖추고 온수,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온수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도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설비기구도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안 외워도 눈으로 읽어서 머릿속에 뭐 하지만 들었고 이해만 해두시면 실제 나와도 별로 틀리게 날 만한 것들은 없죠. 그러나 이제 굳이 본다면 숫자들은 항상 또 출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. 그럼 이제 고도까지. 그래서 특히 형광펜을 친다면 조명 226, 금수구역 540. 그리고 온도는 518인데 그죠? 냉동 냉장고 5 냉동 18 이렇게 기억해서 봐두시면 되죠.